왜 우유 드시면은 왜 이제 장이 불편하셔서 자꾸 설사하시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프로피시아 설명서인데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댓글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피나스테리드 탈모약을 드시고 계신데 먹자마자 다음날 설사를 하셨어요. 설사를 하셔서 이게 피나스테리드는 유당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고 두타스테리드, 아부다트죠? 두타스테리드는 연질 캡슐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유당 성분 때문에 설사하는 거라면 약을 바꿔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왜 우유 드시면은 왜 이제 장이 불편하셔서 자꾸 설사하시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게 유당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는 건데 유당불내증,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유당불내증은 이제 효소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체질이 있죠. 이 효소가 있고 없고 혹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유를 마셨을 때 유당 성분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소량이라 잘 없긴 하지만 보시면 이게 프로피시아 이거 아니네. 이거 이게 프로피시아 그거거든요. 프로피시아 설명서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요. 네, 피나스테리드는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스 불내성, LAPP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 갈락토스 흡수장애 등 유전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설사 증상이 진짜 약 때문에 하루 드셨으니까 사실 명확하진 않죠. 좀 약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보다트 그 두타스테리드는 유당 성분이 없어요. 이거는 오일 안에 그 트리글리세라이드는 라는 이 기름 성분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이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성분이 녹아 있는 형질이고요. 유화 성분이 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정제나 하드 캡슐, 딱딱한 캡슐 타입은 이제 보통 유당 성분이 들어있지만 말랑말랑한 요 성분은 캡슐에서는 유당이 없어요. 예, 유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알약 형태로 나온 두타스테라이드가 있거든요. 이 캡슐이 아니라 그거는 또 유당 성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유당 성분 때문에 유당 불내증으로 인해서 피나스테리드 먹고 설사가 하시거나 장이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네, 바꿔볼만 합니다. 두타스테라이드 쪽으로 한번 약을 바꿔보는 것도 한번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